11시 14분 늦지 않아. 냠냠굿. 그럼 안 좋아. 아, 학과가 딱 잘생긴 사람 먹는 때 제가 왜 이모신 모르고 살았을까. 오늘의 점심은 따라란 셀프로 만드는 오늘 점심은 마미퓨 덴마키. 잘 먹겠습니다. 3 types of sauce. 간장, 땅콩 소스, 불닭 소스. 잘 먹겠습니다. 요렇게롬 풀처럼 올려서 계란, 단지 계란, 햄, 햄, 맛살씨, 오이씨, 파프리카, and 청양고추. 처음이니까 클래식하게 간장에 찍어 먹어. 건강한데 맛있는 이 맛. 엄마짱. 야채를 많이 넣어야겠다. 야채가 맛있네. 아삭아삭 커니. 이번엔 땅콩 소스. 입이 식힘을 주면 안 돼요. 좀 입이 그거 익숙해져. 안 돼, 안 돼. 아, 나 방금 청양고추 안 넣어먹었네. 이런 멍청이. 이번엔 물닭 소스. 물닭 소스 괜찮네. 이 정도 남았으니까 두 개 더 싸먹을 수 있겠다. 너무 뚱뚱한데? 채소의 아삭아삭한 식감은 제가 무엇도 따라올 수 없어. 땅콩 소스는 얼음성이랑 뿌려먹는 걸로. 딱 두 번 남았다. 이제 지금 딱 기분 좋게 배부가 불러오고 있어. 진짜 밥 먹는 데만 집중하니까 먹는 게 상당히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10분 넘어가고 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다. 벌써 1시쯤 된 것 같은데 아직 10시 반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 밥 먹을 때 만나요. 안녕. 오뎅. 예쁘다. 엄마가 전도 있네. 오뎅. 무치고 똥똥 무치. 아, 집밥 좋아. 계속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만 먹고 있네요. 게맛살. 지금은 11시 14분. 냠냠. 여러분, 막노신에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먹는 게 찐이에요. 진짜 겉바 속존. 진짜 존맛탱. 저는 지금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카페 서리풀? 서리풀 샌드위치 하프가 4,000원, 그리고 초코칩스콘,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시켰어요. 닭가슴살 샐러드는 내일 먹을 거고 초코칩스콘은 놔뒀다가 먹으려고요. 주문 금액 맞추려고 시킨 거예요. 이런 두툼한 사과 들어갔어? 대박. 사과, 양상추, 치즈, 에그. 알찬 샌드위치. 나 호밀빵으로 변경을 안 했네. 이 바보야. 아, 나 입 작지 않아. 할 수 있어. 사과가 그 피자에 파인애플 올라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상큼하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맛있어. 이거 반 개만 먹어도 완전 배부를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곁들이면? 근데 채소 주문 금액 때문에 그 하프 말고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사람들의 말이 있길래. 하나 먹으면 배 터질 걸걸요? 여기 위에 올라간 치즈 플레이크가 진짜 묘미다. 덧불려 먹어야겠다.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삭아삭 상큼상큼 건강건강 맛있는 샌드위치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뭐라고? 버드? 이거 메뉴 선정 아주 탁월해. 솔직히 이거 주문하면서 떡볶이 쪽으로 눈이 조금 돌아가긴 했거든요. 잘 참았어.
떡볶이 분명히 후회했고 남았을 거야. TV 좀 보면서 먹어요. 여기 TV를 봤죠? 아시죠? 가식거린 거? 혹은 셜록? 셜록도 제 최애 편 아니면은 다시 보긴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근데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 여기 딸기잼 발려있었구나. 그래서 좀 단맛이 나더라.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배불러. 저 스콘 먹으려고 산 건데 절대 먹지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배가 좀 꺼지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염. 짠 여러분 아점을 먹으려고 합니다. 엄마표 김치 소고기 마늘 볶음밥 위에 치즈 올렸고 맘스터츠 감자튀김 남은 거 기름에 튀겨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치즈가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불닭을 가져왔는데 치즈 있는데 위주로 넷플 보면서 먹을 거예요. 요즘 넷플 볼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때 넷플 봐요. 친구랑 보려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쓰리 놔두고 있는데 욕하면서도 봐야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그냥 보려고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랐더니 깜티. 감자튀김 튀겨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혹시 이거 한대? 아 배경이 서울이구나. 김치볶음밥에 김치 먹는 한국인. 좀 닦았어. 이렇게 쉽게 스탠포드에 붙는다고? 아 상상이구나. 죄송. 수업을 켜놓고 와서 수업을 체크하고 올게요. 수업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물쇠 못 찾지 않나? 저 한 주기적으로 철거하잖아. 진짜 말도 안 돼. 저 찾는 거 정말 말도 안 돼. 되게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나오네? 나머지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친구가 생일 선물로 자기가 수제로 만든 그린 요거트 보내줘가지고 거기다 파인애플이랑 메이크업 시럽 조금 넣어서 먹으려고요. 에이, 간식. 냠냠 귀신데? 먹는 거 찍어 보내줘야지. 이야. 냠냠 굿. With pineapple. 냠냠 굿. 이렇게 인증샷을 다들 찍어 보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릭 요거트에 메이플 시럽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 치즈류에 메이플 시럽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딱 뭔가 크리미한 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까 했는데 딱 좋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제가 지금 뭘 먹고 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고기 없는 샤브샤브. 고기 있잖아. 고기 있는 샤브샤브. 아, 나 얼굴 왕구 왔다. 왜? 자다 일어나. 이게 백수의 묘미 아니겠어? 빵에서. 맛있다. 완전 샤브샤브야.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야,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지겠지? 먹는데 살이 빠지겠지? 살 빠지겠어. 이거 먹으면 마이너스 2kg. 그럼 많이 먹어야겠다. 마이너스 2kg. 똑같았잖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 너무 맛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쫀쫀한 국물과 익은 고기와 소주 한잔 할래? 그건 싫다. 여기 일식이냐? 한식 한식. 응? 한식 그거 아니야? 몽골식.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한식가. 뭐?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한식이야. 아 소고. 전방들이 빨리 배부르는 애들이라서 많이 못 먹고. 국물 맛있지? 튜브도 있네? 응. 국물 그거야. 쓰유로 했어, 쓰유. 홍제 촬영하는 거야? 응. 그쪽 거 잘라, 잘라. 영원히 말로. 역시 순한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응. 바게트. 바게트가 있네. 빵 같은 것도 그런 바게트 깜빠뉴. 그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넷플릭스 그거 알지? 그거 3가 나와서 보고 있는데 원래 그거 이세리랑 같이 욕하면서 보려고 실패해두고 있었다? 궁금해서 혼자 봤는데 말도 안 돼. 정말 공부 1도 안 하는데 무슨 스탠포드? UC버클리? NYU? 이렇게 하는데 하이틴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딱 하이틴이야. 하이틴인데 그러니까 완전 여성 시선에서 본 그냥 하이틴 그 인소물 같은 거거든? 겨울철은 그런...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남주가 운동을 잘해서 스탠포드에 붙었어. 근데 여주가 스탠포드에 떨어졌나? 그래서 UC버클에 가려고 했는데 NYU를 붙었는데 뉴욕이 너무 좋은 거야. 뉴욕을 갈지 막 엄청 그 고민의 그런 길에 서 있는 이야기인데? 어이가 없대요. 남자 때문에 어? 학교를 골라? 응?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미래가 중요하지. 내가 미래가 달렸는데 그러고 버클리 골랐다고 후회해봐. 그럼 남자 참만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럴걸? 아! 맞아! 아바노는 안 그래도 자기 6월에 하와이 가는데 너 초대하고 싶다. 하와이? 응, 하와이 별장 있대. 가면 자가격리 2주. 와가지고 자가격리 2주. 가서가 이럴 때 이거는 어? 돈 많은 외국인 친구가 있는 걸 노려야 되는데. 아니야. 그리고 너 그 백신 못 맞으면 못 나갈까? 특별 공무. 공무! 하와이! 하와이와 한국의 교류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 교류 협력.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나 말고 이렇게 반만 먹고 넣어놓는 사람이 있었네. 아무튼 지금 11시 15분인데 배고파서 이거 하나 먹고 곧 잘게요. 안녕. 저의 저녁입니다. 점심에 라면을 먹어서 좀 많이 먹어가지고 바게트, 남해가 무슨 치즈브레드, 제 특제 소스 마이 러브 일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얘 일을 하면서 먹으면 밥 먹는 걸 또 까먹어요. 아 먹는 거 좀 그만 까먹어요. 매운 치즈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이거 먹는데 지금 거의 8분? 그냥 치즈가 강하고 제일 촉촉하다. 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저는 콘티드 클레어에 왔습니다. 나왔다.
이번에 15점. 졸업하셨죠? 하나다가? 이정도 쳐야되는데? 네. 그래요? 여기 피가 금방 나와요? 아니면? 지금 중간중간에 빨리 나와요. 맛있는데. 지금 보관해드릴게요. 고급시다 되게. 뭐가 미안해. 이래 가지고 되게 생각이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필요하신 말씀이세요? 여기 나올게. 여기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다음번엔 저도 운전하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Amazing. 어디 언니? 감정 언니가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졌나 봐. 응. 내가 만약 27이면 26살 남자가 나한테 시작 내가 진짜 너무 맛있어. 냉겨있어. 뭐가 냉겨있어? 동료야. 음식이 주는 행복이 연애가 주는 행복보다 진짜 커. 양파튀김 먹자. 내가 샀어. 아니 그냥 맛 약간 갈고기 골랐어. 하늘은 예쁘다가 입맛이 싹 돌아오네. 나 지금 양배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와? 딱 그 테이큰이야? 그럼 나는 석갈비. 석갈비? 다들 밥 한 공기씩 먹니? 나는 뭐 오케이 근데 반만 먹으면 언니 나랑 나눠 먹자. 아 나눠 먹자 그럼. 맛있겠다. 제로 쌀가루 반죽으로 튀겨져가지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다만 방금 튀겨져가지고 가진 채소 때문에 크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반죽을 최소화하였어요. 처음에는 본연의 아 내려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얼음 버스를 아 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얘기할까봐. 나중에 그런 마늘은 옆에 있는 영양고추랑 크게 싸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야호 맛있겠어. 밥이 진짜 찰기가 와 장난 못했다. 내가 진짜 미쳤고요. 아, 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얘기할까봐. 나 요양원 진짜 미쳤고요. 이런 거 아니래. 손주들 있는데 막 돌아 빡치네 막 이러고. 제가 멋있어. 태영이 형 귀한 집이야. 그래서 이따가 헬스 막 헬스는 와 딱 맛있어. 새우 이거 왜 별거니? 이거 왜 별거니? 먹을 때 해먹자. 음식 우리 괜찮아. 잘생긴 사람 먹는다. 먹을 때 먹어. 잘생긴 사람은 의미가 없어. 그럼 나한테 에너지를 줘? 아. 에너지 좀 준다. 밥 안 먹여주나? 에너지 많은 사람 나름인데 내가 밥 먹여줘야 될 수도 있어. 예쁜 사람이 더 재밌던데? 맞아, 얼굴 자체는 예쁜 사람이 주변에 예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잘생긴 사람은 딱히 없어. 없어. 그니까 잘생긴 괜찮은 사람. 분명 잘생긴 사람이 없어. 학반에 좀 우리 학년에 핫한 남자애들이 다 아이비캠 하이를 줬어. 잘생긴 게 진짜 존잘. 딱 하이틴 재질. 진짜 잘생겼지. 남자 채점이 솔직히 안 잤으면 좋겠다. 우리 제일 잘 나가는
오늘은 집밥, 김치, 무말랭이, 콩나물국, 그다음에 밥, 묵, 불고기. 오랜만에 든든한 한 끼를 위해 집밥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샬록이나 봅시다. 묵. 나 수업 전에 나오지 않았어? 그니까 그래. 먹을까 여기. 고기 너무 맛있어. 물가오기.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입맛 없는 거랑 후식은 별개인 거 아시죠? 돌체테리아 생초코 식빵이에요. 얘가 원래 이게 한 4분의 1 정도? 이거 그냥 초콜릿 먹는 느낌을. 초콜릿이 너무 많아서 쉽게 물려요. 돌체테리아 휘낭시에나 다른 디저트 종류가 진짜 맛있는데 자극적이고 묵직해서 하나 이상을 절대 못 먹어요. 저는 보통 반 개씩 먹거든요. 계속 엄청 잘라 먹는데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안 잘라 왔는데 다 못 먹을 것 같네. 울렁거려 잠들었어. 이거는 덴마크에 구워먹는 치즈에 연유 이렇게 뿌려 작게 4조각 점심입니다. 맛있더라고요. 이거 치즈답게 상당히 칼로리가 높아요. 아침이구나. 점심은 먹으러 가요. 제가 왜 입맛인지 모르고 살았을까. 지용이 궁금하다 싶은데 적당한데 연유 발라서 잘 나아내줬어. 연유 주리륵. 잘 먹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끼니입니다. 저의 마지막 끼니는 뿌사진 스타바츠 마카롱. 저는 마카롱류는 좀 상큼한 애들이 맛있더라고요. 요 젤리 잼 들어있다. 맛있네. 나 너무 꼬끄덕 부서지냐. 그거 말고는 정말 맛있네요. 다음 영상은 다이어트 영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일보 직전에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1분도 안 되는데 반을 먹었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먹방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살빼준님, 여수언니, 가온이의 메뉴판 언니? 언니? 언니 아닌 것 같던데? 필순이. 그다음에 그냥 먹방은 시내 빵미님, 혜연님 이렇게 봐요. 저 디저트 먹방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번 영상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어머 여기 뿌리진 않네. 건강한 걸 좀 못 드세요. 이거 참고로 저녁이었어요.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너무 달아서 목에 그 찐득찐득한 느낌 아시죠? 그게 있네.